하와이유!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또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마린이 휴지의 험난한 마크 생존기 시작합니다. 자, 지난번까지 해가지고 야생마를 좀 길들인 다음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버그 때문에 증발을 했잖아요. 근데 엄청난 댓글을 봤어요. 그것은 바로 말이 사라진 게 아니라 투명해지는 버그가 걸린 것 뿐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은 다시 생긴다고 하거든요. 와우.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겁니까? 빨리 한번 가봐야겠어요. 아이고 마라, 형이 금방 구해줄게. 그 무서운 곳에서 혼자 있으려니까 무서웠지. 형이 금방 데리고 가줄게. 좀만 기다려. 자, 과연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 요 금방이거든요. 이쯤이야. 제가 또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무덤까지 만들었었잖아요. 자, 와, 있다, 있어. 아이고 마라, 어디 갔다 왔어? 아이고, 이것도 일단 무덤부터 씌워버리자. 이거 부정타겠다. 야, 이거 진짜 맞았네요. 또 시청자분께서 진짜 개꿀팁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 말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야, 오케이, 일로 와, 일로 와. 아유 무서웠지? 아이고 무서웠어. 살렸다. 자, 근데 이거 살린 건 좋은데 말이죠.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이제? 잠깐만, 이거 블럭을 깔아가지고 올릴 수가 있나? 컷, 점프, 깔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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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케이, 말이 점프력이 상당하구만. 오이, 김어서 올라가. 김어서 올라가. 한 번 더 올라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오야 오야야야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마라, 헐, 됐어. 좋아서 좀만 더, 좀만 더 앞으로, 좀만 더 앞으로. 다 왔는데 여기서 조심스럽게 이어야 되거든요. 여기 바로 떨어집니다. 또 설치. 오, 살렸다, 살렸어. 가자. 그렇지, 살려냈습니다. 마이 홈 스윗 홈 가자. 이거 마구간을 이쪽에다 써야겠어요. 자, 여기는 말 마구간으로 쓰고. 좋아요, 일단은 잠 한번 시원하게 자고 나서 오늘의 하루 일과 또 시작해볼게요. 아, 근데 저 여러분들 좀 약간 좀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게, 아, 이 아쿠아리움을 바깥으로 좀 뺄까 생각을 하고도 있어. 아쿠아리움은 옆에서 따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거는 뭐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고, 우선은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개체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조절할 필요가 있긴 해. 뭐야. 어이, 난리 났다 이거. 잡는 거 뭐야 이거? 오마이갓, 오마이, 오메. 야, 이거 많긴 많다. 이거 잡아줘 끝이 없네. 가난합니다잉. 조용해졌죠? 와, 스테이크 쌓인 거 보세요. 오메. 소고기가 두 세트는 나와서 당분간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요. 이게 주민들 직업 정해주는 거더만.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거를 해버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말도 얻었겠다. 본격적인 모험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은 여기 근처부터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멀리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동성도 어느 정도 갖췄고 충분히 멀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길들인 말이 제일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하얀색 말이에요. 백마가 제일 빠르다고 하는데 백마를 좀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백마는 나중에 혹시나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 길들이는 걸로 하고, 우선은 뭐 또 정이 있잖아요. 함께 그 시작하자마자 잃어버릴 뻔하기도 했고 나름 정이 가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또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는 것 같던데 이름표 한번 달아줄까요? 아, 뭘로 지어볼까? 자동차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예, 스포츠카가 있거든요. 바로 페라리. 거의 뭐 끝판왕급 자동차인데 또 이거 페라리 마크 모양이 말이란 말이죠. 휴 라 아리. 오케이, 이거다. 나이스! 이름표 사라졌어. 오, 이거지! 이게 가지지! 아, 훌륭해.
유라리, 넌 나와 이제 운명 공동체야. 어딜 가든 너와 나는 함께야 이제. 일단은 오늘 나가볼 거긴 한데 제가 과연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뭐라도 하나 수확이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오늘 뭐 일단 멀리 안 나갈 거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떠나는 약간 모험이기 때문에 좀 설레네요. 오케이, 휴라리 떠날 준비 됐어? 가보자.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세팅은 해놨고 나갈 일만 남았어요. 어, 점프! 오케이. 가자! 떠납니다. 오늘은 휴라리를 만났던 장소를 넘어서 그 뒤쪽으로 좀 더 가볼 거예요. 아마 땅 자체는 거기가 좀 더 넓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이게 또 말 타고 오니까 느낌 완전 색다르네. 이게 또 멀리 나오는 건 제가 처음이라 좀 약간 불안한 감이 있긴 합니다. 와우! 오! 뭐야? 이거 뭐 자연 동굴입니까? 야, 간지 넘치는데?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예, 그런 절벽에 왔습니다. 여기는 뭐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게 따로 없나?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말 타고 돌아다니니까 약간 관광을 좀 온 것 같아. 아, 그리고, 맞아. 잠깐만. 아, 여기 저번에 봤었던 꼬북이 없나? 그 여러분들이 꿀팁 남겨주신 것 중에 저 해초를 캐다가 먹이면 꼬실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여기 한번 있어봐. 네, 해초. 또 시작이네. 아니 마라, 너 뭐 레온이니? 궁극기가 은신이요? 아, 버그 뭔데 이거? 일단은 뭐 나갔다 들어오면은 다시 예, 괜찮아진다고 했으니까. 이거 맞아? 저건 또 뭐야? 너 일로 와봐, 너네. 아, 연어구나? 아, 배고플 때 일단 연어 구워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일로 와. 아니, 해초 어떻게 캐? 안 캐지는데요? 여기가 한 바퀴 돌아서 가야 되겠어. 어? 하이? 라마 안녕? 라마도 있네? 어? 아, 잠깐만, 이거 라마 데리고 가고 싶다. 밀을 안 들고 왔네. 얘네 밀 먹을 것 같은데. 얘 한번 잡아볼까요? 너 일로 와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 어, 침 뱉는다! 어? 침 뱉는 거 보소, 덜덜. 좋아, 넓은 평원으로 또 왔습니다. 왠지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뭔가 하나 발견이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와요. 진짜 여러분들 모험을 하는 것 같아요. 우와! 대박! 야, 마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다들 그 보면은 그 마을이 집 근처에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근처에 마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야, 이게 여기 숨어 있었네. 아, 오늘 첫 여행이었는데 수확이 있었네요. 드디어 첫 번째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것도 뭐냐? 이게 그 유명한 그 골렘입니까? 대박. 와, 이거 여차하면 여기 살아도 되겠는데? 마을이 꽤 크다. 일단 주민분들한테 좀 인사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기 휴지타운에서 온 주민인데요. 마을이 참 이쁘네요. 아기자기하게 좀 잘 꾸며놓으셨네. 혹시 지금 밤이라서 그런데 제가 좀 집에 침대 좀 있으세요? 자, 일단은 휴라리 내려놓고. 휴라리 너 가만히 있어, 거기. 여기 가만히 있어. 뭐, 어디 멀리 가지 마. 와! 야, 진짜 아기, 야, 있을 거 다 있어. 뭔데, 이거? 2층, 야, 테라스도 있고. 뭐야, 이거? 또용또용. 저, 주민분, 그, 실례지만, 그, 지나가던 나그네라 하룻밤만 좀 묵고 가겠습니다. 주르르. 아, 마을 달달하네. 우선은 여기 마을 선물 싹 뒤져보겠습니다. 이거 얘 가둬놔야겠어, 아싸리. 일로 와. 여기다 넣어놔야겠다. 이리야! 여기다 넣어놓고. 자,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뭐, 당신은 그 뭐 교환해주고 그런 거 없나요? 자, 오늘은 일단은 이 마을 한번 싹 뒤져보겠습니다. 오, 나름 꽃도 이렇게 딱 심어놓고. 야, 화분 느낌을 만들어놨네. 네. 저거는 농부 주민인가 보네. 아, 보니까 이거 주민들도 좀 데려갈 수 있는 모양이긴 한데. 이 친구들 휴지타운의 노예로서 충분히 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정찰 한번 싹 해봅시다. 아직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나그네인 척 해야 돼. 여기 마을이 어떤지 한번 싹 간을 봐봐야겠어. 이건 뭐야?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모여라, 모여, 모여, 모여! 놀랐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또 그
사진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신기해서 그래요. 예. 주민들에게 당황한 거 보소. 오, 그리고 분수? 야, 휴지타운에도 이거 상징적인 분수 하나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좀 배워갑시다. 야, 이거 밭도 예쁘게 해놓네. 야, 이 사람 농부구나. 안녕하세요. 당근 22개 가져오면 에메랄드 하나 바꿔주네. 어? 여기 왠지 집이 제일 좋아 보인다. 혹시 이장님 댁인가?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무단침입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마을이 생각보다 뭐 별거 없는데? 오, 여기 제일 크다. 여기가 마을회관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그렇지! 이런 빵도 또 여행객들 먹으라고 챙겨놨네. 아, 이런 거는 뭐 먹으라고 넣어놨으니 가져가야지 뭐. 아, 그리고 제가 좀 침대가 없어가지고요, 침대 하나만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야, 침대 여기 많이 챙겨가야겠다. 개굴. 아,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양을 안 키우고 있어가지고 양털이 없거든요. 좋네 좋네. 야, 여기 완전 대박이구만. 당신은 뭔가요? 에메랄드 하나에 빵 6개? 밀 20개 에메랄드. 어? 잠깐만. 밀? 밀? 밀이, 밀이면 에메랄드? 너 빨라 보인다 어째? 그 되게 야생마 느낌이 확 나는데? 어, 그래. 어, 너 내가 마음에 좀 드는구나. 아, 그래도 우리 휴라리가 있는데. 좀 아쉽네 뭔가. 오! 하이! 안녕하세요. 벽돌 점토? 자, 에메랄드 하나에 벽돌 하나로 바꿔준다고? 벽돌? 야, 이 벽돌도 좀 약간 탐나는데? 석재 이거 갈아가지고 벽돌로 만드는 건가 보네요. 잠깐만, 이거 딱 봐도 볏짚같이 생긴 게 건초더미. 이거 밀 아닙니까? 어, 잠깐만, 이거 밀로 어떻게 바꾸지?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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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개꿀. 야, 이거 건조더미가 밀이었구먼. 어, 이거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나이스. 아니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 그 나눠 먹으라고 이렇게 가져, 이게 딱 쌓아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챙겼을 뿐입니다. 에메랄드 내놔요. 그렇지. 아이, 다이. 하나, 둘, 아, 셋. 아, 이게 또 거래를 하면은 농부가 레벨업을 하네요? 오호. 자자자, 여러분들 이 농부 관련해서 그 제가 뭐 해야 할 꿀팁 같은 게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거 제가 꼬셔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 이거, 이거 마음에 드니? 어? 고기에 좀 관심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고기 먹을래? 혹시 얘네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면 지가 알아서 막 밀 심고 캐고 다 하나요? 그러면 진짜 완전 자동화 농장인데 공장 가동 가능할 법한데. 그 얘가 혹시 뭐 수호신 그런 개념인가요? 집 지켜주는 애인가? 어, 만약에 그런 거면은 나도 우리 집에 이거 하나 놔야겠는데? 야, 너, 너 좀 튼튼해 보인다 야. 어? 뭐야? 고양이! 맞아 맞아 맞아, 여기 고양이 고양이. 하, 고양이 길들일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잠깐만, 고양이 길들인 방법이 뭡니까? 그 제가 그 꿀팁을 많이 남겨주신 거 봤는데 이 고양이 오셀롯이라고 그러던데 얘를 키우면은 그 크리퍼가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꼬시는 방법이 뭐야? 여러분들 제가 그 좀 검색을 해보니까 생선에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요. 야옹아, 맛있는 생선 여기 있어요. 맛있는 연어입니다. 이 고양이가 먼저 다가오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일로 와. 쭈쭈쭈. 나비야, 일로 와, 일로 와. 어, 나 가만히 있을게. 저는 지금부터 허수아비 그 자체입니다. 오, 이거 다음 시간에는 그 다른 동물들도 한번 길들여 봐야겠는데요. 아, 가만히 있어야지 온다고 하는데. 야, 그 아까 오기 전에 연어 키우길 잘했다. 그 고양이 있을 거는 생각도 못했네.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쭈쭈쭈, 일로 와, 일로 와.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제 갇혀 있거든요. 이거 이쪽 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가만히 있다가 지금 경계심이 가득합니다. 한 20초 있다가 꺼내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딱 꺼내고 가만히 있을게요.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맛있겠지? 와. 아, 커요. 절대 안 움직일게요. 지금 슬슬 조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일로 와. 제발.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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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 슬슬 관심 보이거든요. 아 귀여운 거 봐. 내가 지금 크리퍼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다. 야옹아 내가 너 꼭 데리고 가고 싶거든. 어치 어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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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아이고 우 야옹이 이거 연어 먹고 싶어요? 자 맛있다 그치? 형 따라오면 이런 거 집에 많아. 어 집에 아쿠아리움도 있어가지고 너 그 포식 가능하거든? 자 하나 더 먹을래? 냠이 냠이. 어? 잠깐만 이거 목줄이 생기면 길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첫 번째 야옹이의 길들이기 성공. 야옹이 일로와. 쭈쭈쭈. 어 어떻게 너무 귀여워. 가자 따라와. 이제 집으로 가야지. 그렇지. 오케이 완벽하게 길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데려가야겠어요. 와 진짜 따라오는 거 미쳤다. 너무 귀여워. 여기 앉아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첫 번째 모험 한번 즐겨봤는데 마을을 또 우연찮게 발견을 해가지고 요번 첫 번째 탐사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여운 휴냥이도 길들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아 오늘 영상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꿀팁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어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와 근데 뭐야 야 철골렘 대박이다. 야 그냥 다 똑같았는데? 다음 시간에 무조건 만들어야겠어. 오케이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마인크래프트 생존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